큰딸 이딴 씨가 식사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빠오족은 주로 집안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듭니다. 고원지대의 추위 때문인데요. 음식할 때 나오는 연기는 각종 해충들을 막아주고 불의 열기는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저도 주방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안에다가 또 이렇게. 담배. 아, 제가 담배를 못 피는데 일단은 뭐 받기는 하겠습니다. 피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뭐, 예. 아, 이게 또 예인가 봐요, 여기서는.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제 때문에. 여기 있어요. 마치 한국의 호박볶음 같습니다. 하얀 쌀밥까지 그릇에 담으면 빠오족이 즐겨 먹는 소박한 밥상이 완성됩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식사를 정중히 사행했는데요. 이딴 씨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지 맛이라도 보라고 권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한 번 더 먹을까요? 아, 예. 절대 말해. 안 된대, 넉넉. 절대 말해.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드시는 걸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정감이에요. 그냥 그대로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드시는 거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너무 감사했구나. 병 띠가. 그냥 짠이 되나? 하마 띠야마. 아, 호박. 아, 몇 명? 누가면 호박 줄게. 아, 호박을 준다고요? 응, 이거 둘에 띠로. 병 띠, 병 띠. 좀 전에 반찬 만들고 남은 호박이 있답니다. 아, 호박. 이거 뭐 해 먹죠? 죽 끓여 먹나? 나한테. 아, 아, 이 호박으로 이렇게 반찬해서 드시는구나. 참비빠. 에, 건강식이네. 이거 또할래야 되나? 아, 그래요? 이거 먹고 싶으면 소문 지르는 거예요. 아, 뭐 소문 가져가고요? 네. 옥수수도 먹던 거, 호박도 먹던 거. 잠깐만. 여기서는 이렇게 음식이 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선물로 주시곤 하네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정이 넘쳐서 너무너무 고맙게 받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걸 그대로 사는 데서 보면 그대로 내 사업을 받는다. 야, 이거 지도 되네. 네, 절대 말해.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오족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이딴 씨가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가는데요. 솥밥을 챙겨줘야 한답니다. 모계사회인 빠오족은 주로 여성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요. 소요물을 만드는 그녀의 손이 능숙합니다. 염을 자르는 도구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좀 엉성해 보이는데 잘 잘립니다. 계란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힘만 들이게 이렇게 소염물을 자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너 갈라 넣지르지 않나? 응, 야. 위험하지 않죠? 아니, 해보자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좀 엉성하긴 해도 제가. 폼이 이딴 씨처럼 멋있게 안 나오는데요? 잠깐만. 올려야 되네, 다리를 완전히. 따대. 유야비. 뭐라? 예. 뭐라? 힘들냐고 물어보는데. 죽겠네요. 힘든데 진짜 힘든데요.
가랭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따대. 이게 따대. 요령이 있어요. 대장도 대장도 잘하죠. 여기도 살아도 된다고. 아 진짜요? 네. 아 좀 살아도 돼요? 네, 리만이네라. 네, 여기도 살아도 돼. 그럼 제 와이프는 어떻게 하죠? 요 밑에 쪽은 아주머니가 자르거나 잘 잘린 것 같고 제가 자른 쪽은 조금 거칠긴 해도 그래도 소가 먹는 데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은 제가 이렇게 빼는 건가? 이글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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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네 이글라봐